안녕하세요. 꽁그네 TV의 명랑쟁이 꾼입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께 전할 말이 있어서 이렇게 영상을 찍습니다.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것 중에 하나가 친구나 회사 사람들이 알아본 적은 없는지, 혹시나 들킨 적은 없는지, 사회생활을 정상적으로 가능한지 많이들 궁금해 하시는데요. 사실 저는 유튜브밖에서는 이렇게 허술하지 않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엄마한테도 어머니 다녀왔습니다. 식사 좀 차려주시겠어요? 이런다고요. 그래서 친구든 직장 동료든 한 명도 알아보는 사람이 없었는데요. 그런데 충격적인 일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과 같이 무료한 직장 생활이 이루어지고 있는 적막한 사무실이었어요. 저는 평소와 다름없이 원래 인터넷 쇼핑이나 하면서 월급 루팡짓이나 하고 있었죠. 그런데 회사의 차장님이 스탬플러심이 없다고 스탬플러심 있는 사람 좀 달라고 소리를 막 치는 거예요. 스탬플러심이 있던 저는 스탬플러심이 있다고 차장님한테 책상에 갖다 드렸죠. 그러자 차장님이 예림이 고마워 이러는 거예요. 제가 여기서는 예림이지만 실제로는 다른 이름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저보고 분명히 예림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저는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죠. 순간 스턴이 온 저는 차장님의 얼굴을 빤히 쳐다볼 수밖에 없었는데 차장님도 스턴이 와가지고 이마에 육수가 떠져버린 거예요. 그래서 그 적막한 3초의 시간이 지나고 저는 자리로 돌아갔어요. 저는 제가 잘못 들었다고 부정하고 싶었어요. 어제 타짜 제 방송을 보고 잤다거나 이경규 딸 이름을 부르다 실수한 게 아닐까 오만 가지 생각이 다 들었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점심시간이 되었어요. 본부장님이 날또 더우니까 밀면이나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춘화추동이라는 맛집이 있는데 그집 물밀이 기가 막히거든요. 어쨌든 6시서 밀면을 먹으러 갔는데 테이블이 4인 하나, 2인 하나밖에 안 남은 거예요. 그래서 저는 어쩔 수 없이 차장님과 둘이 테이블에 앉았죠. 그래서 이때다 싶어 확인을 한번 해봤어요. 차장님, 혹시 유튜버 뭐 보시나요? 그러자 차장님이 굉장히 당황하시더니 박국남 같은 요리 유튜버 챙겨보신다는 거예요. 아, 그럼 혹시 정치 유튜버 같은 건안 보시냐고 물어보니까 그런 건안 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행히 옆구리에 숨겨놨던 냉면가에는 제자리에 내려놨어요. 밀면을 다 먹고 배부르니까는 또 단순하게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긍정적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배탕 떵거리면서 오후 업무를 시작했죠. 그런데 제 책상에 프린터가 출력이 안 되는 거예요. 딴녀답게 어떻게 어떻게 하고 있는데 막대리가 고쳐주겠다고 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새끼도 못 고치더라고요. 마침 사장님 자리가 비어서 사장님 자리에서 출력을 하려고 했어요. 그런데 문득 그 생각이 들었죠. 인터넷을 확인해 봐야 되겠다. 그래서 자아를 살피고 스킬을 발휘해서 유튜브 검색창에 슈퍼미소녀를 쳐봤어요. 그런데 검색한 내역이 있었어요. 저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죠. 내 모습을 다 알고 있다니. 어쩐지 문제는 욕할 때마다 잘해주더니 다 이유가 있었구나. 저는 떠벅떠벅 자리로 돌아갔어요. 그러자 볼일을 보고 온 차장님이 자리에 앉았어요. 저는 차장님께 조용히 가서 한마디 했어요. 차장님, 오른쪽 해주세요. 사장님은 눈을 동그랗게 뜨더니 말없이 고개만 끄덕였어요. 맞아요. 이번 영상은 차장님을 위한 영상입니다. 차장님, 올해 따님이 초등학교 들어가시더라고요. 따님이 참 이쁘시던데 시집 갈때 식장에서 손은 잡아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장님의 현명한 선택을 응원합니다. 그럼 회사에서 뵙겠습니다.